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어떤 게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맨 기자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맨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 종합해 주시죠. 네, 경상북도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 살펴보고요. 홍준표 시장 이후 시청사 앞 집회 시위가 금지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대구 지하철 노조 파업 직전에 노사가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경상북도가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경상북도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처음 시행합니다. 생활임금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 문화, 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사회적 임금 제도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2,228원으로 결정하고 도청, 직속기관 등의 도 관할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경북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면서 2023년까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지 않는 광역지자체는 이제 대구만 남게 됐습니다. 대구는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면서 2023년 적용을 명시했지만 2024년 도입을 예정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임 후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는 동인동 시청사 앞 집회 시위 금지 조치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이뤄진 동인동 대구시청사 앞 집회 시위 금지 조치를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행정소송에 나섭니다. 지난 7월 19일 대구시는 동인동 시청사 앞 광장에 통제선을 마련하고 부지 경계선 밖에서만 집회 시위가 허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시청 앞 기자회견이나 집회 시위가 예고될 때마다 집회 시위를 통제했습니다. 대구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 방침에 반발해 기자회견과 항의를 이어왔고 지난 10월 24일부터는 시청사 앞에서 금지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1일 대구 지역 상설 연대단체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홍 시장을 비판하고 조치의 부당성을 법원에서 따지기 위해 행정소송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구 지하철 노동조합은 12월 1일 예고된 파업 직전에 노사협상을 타결했죠. 네, 대구 지하철 노동조합이 대구교통공사와 마지막 교섭에서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1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열린 막판 교섭은 5시간여 동안 진행된 끝에 노사 양측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양측은 3호선 외주민영화와 구조조정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교대근무제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 공동협의체를 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문제점이 없다면 내년 7월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노사 공동협의체를 통해 기관사 및 운행관리원 처우 개선, 휴일수 조정 등 다양한 근무 형태 변경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키로 했습니다. 네, 주간 이슈 점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은 유스민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